자, 레디, 액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 한국사 문제풀이 시간인데, 이 문제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아, 동형모의고사 오해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최신의 직렬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예컨대, 한 3개년치 중에 3개 직렬입니다. 아, 예컨대,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국가직이죠. 그래서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 형태가.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봤던 국가직 문제,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방직은 거의 비슷하니까 같은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뽑는 직렬이 경찰직이에요. 일반 경찰직. 그 경찰직렬 중에 또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이 경찰직렬은 여러분이 좀, 이 커트라인이 좀 낮습니다. 낮은데 문제는 경찰직 시험 문제의 특징은 일반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9급 중에서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좀 비슷하게 현직 교수가 들어가서 출제합니다. 현직 교수가 그러니까 국사학과라든가 내지는 역사교육과 교수가 들어가서 내고 반면에 경찰직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경찰교육원이라든가 경찰 내부의 경찰청 내부의 인재교육개발원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이 현직 교수들한테 의뢰를 주기도 하지만 문제은행으로 좀 세이브 시켜놓은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현직에 합격한 경찰 공무원 중에 성적이 좋은 친구들 있죠. 예컨대 한국사를 만점 받았다든가 이런 친구들 그냥 수험 서가지고 겁나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만점 받은 친구들 그냥 전문적으로 역사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오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 경찰직보다 더 높은 좀더 강한 그 경찰 간부직 그 강의하면서 요거 경찰 간부직은 40문제를 나오거든요. 40문제 내는데 거기서도 오류 문제가 나와서 제가 여러 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요. 바꿨고요. 하기 때문에 복수 정답으로 제가 이 싸워가면서까지 웬만해서는 이 경찰직은 굉장히 그 조직이 강하기 때문에 안 바꿉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이걸 아주 근거를 많이 들어서 바꾸게 만들었어요. 최근에도. 일반 경찰직도 제가 막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담당 출제하는 사람하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냈느냐 해가지고 논리 싸움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해가지고 바꾸기도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오류 문제를 포함해서 일반 경찰직이 또 많이 뽑기 때문에 많이 수험생들이 응시하니까 그 직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도 여기에 계시겠죠. 그래서 7급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게 서울시 직렬이 지방직으로서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일반 국가직 7급도 있고 하지만 이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좀 까다롭게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좀 난이도 있는 서울시 문제. 그래서 기출문제는 3개 유형을 좀 제가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최근 국가직 문제, 그 다음에 경찰직, 일반 경찰직 문제, 그리고 서울시 7급 문제,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나침반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건드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기출문제 가지고 3회 정도를 보고, 나머지는 이제 5회는요, 총 8회 중에서 5회는 제가 직접 출제한 동형모의고사 적중예상 문제 요거 가지고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는 굉장히 유용할 테니까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우리 국가직 9급 문제 기출문제 한번 봅니다. 1번에 보니까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시기를 파악하거나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문제는 반드시 시기 플러스 내용.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두개다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요 시기가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시기를 파악하세요. 무조건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90점 이상은 맞아야 한국사는 전략 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셔라. 시기를 묻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시기를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꾸 그래야만 성적이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자, 1번에 보시니까 뭐냐면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에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가 보니까 가는 뭐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고려 인종 때 12세기죠 초반에 편찬됐대. 이건 많이 봤던 거죠. 본기 연표 지 열전.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 그럼 이게 뭐냐면 가는 일본에
가는 삼국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삼국사기. 근데 이 삼국사기는 1145년에 김부식이 고려 인종 때에 왕명을 받들어 가지고 편찬한 책인데, 김부식을 공부할 때서 이런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경주 김씨고 유학자다. 그러면 신라 중심의 사관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유학자니까 유교 사관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근데 삼국사기에서 조심할 거는 이건 기전체 형식이라는 건 맞는데, 예? 기전체는 기전체입니다. 기전체 형식인데, 단 기전체라고 하는 건 인물 중심의 서술이죠. 그래서 이제 본기, 세가, 열전지, 연표 이렇게 다섯 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표는 인물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황제를 편찬하는 부분이 본기편에다가 집어넣고, 역대 제왕들, 군왕들은 황제 밑에 있는 왕들은 이제 세가에다가 편찬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장군이든 뭐 평민이든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의미 있는 사람들은 열전에다가 다 편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제 뭐 지리라든가 아니면 뭐 풍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백과사전식으로 이제 막 집어넣은 게 이제 지고요. 그 다음에 연표는 말 그대로 연표입니다. 표. 근데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최초로 이제 기전체 형식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단 삼국사기에서는 세가가 없습니다. 요거 명심해서. 왜? 우리나라 역대 왕들을 황제가 들어가는 서술편인 본기편에다가 다 집어넣기 때문에,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가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런 다음에 세가 편도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본기의 서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는 편년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년체 식으로 서술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 1년, 왕 2년, 왕 3년, 왕 5년 이런 식으로 편년체 연대순으로 본기편이 서술돼 있다는 점. 요건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저는 모의고사에 자주 냅니다. 요것도 아주 중요하게 두개꼭 삼국사기가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수험생이면 누구나 다 공부합니다. 그러나 더 깊게 공부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충렬왕 때한 승려가 일정한 역사 서술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식으로 저술한 역사서대. 뭐 민간설화와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수록돼 있다. 그럼 나는 뭐냐면 맨날 비교되는 게 삼국사기 아니면 삼국유사. 항상 비교가 되죠. 삼국유사 비교해서 냅니다. 요거는 1281년에서 5년 사이에 승려였던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만든 사찬사서인 거죠. 이거는 좀 섞여 있습니다. 기사 본말체, 그러니까 이야기, 사건 중심의 서술로 되어 있는 기사 본말체하고, 기사 본말체 플러스 편년체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어요. 편년체 이게 섞여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뭐예요? 승려니까 불교사관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고조선 계승 의식이 들어가 있다. 그지? 왜? 고조선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현재 삼국유사니까 고려 충렬왕 때. 그래서 민족적이고 자주적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그렇다면 1번에 보니까 옳은 거니까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하였다가 이거는 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나로 바꿔야 되고, 이번에 가를 보니까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했다. 아까 김부식은 신라 중심 사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대로 건국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라가 가장 오래돼 있다고 돼 있어서 신라는 BC 57년에 건국된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고구려가 두 번째입니다. BC 37년. 그다음 백제가 세 번째죠? BC 18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그럼 만약에 2번을 맞게 하려면, 그 서술을 맞게 하려면 어떤 책이 들어와야 되느냐?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했다. 그러려면 이규보의 동명왕편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1193년에 이규보 동명왕편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3번에 삼국유사 민족적 자주의식을 고양화했다. 그렇지. 고조선을 강조했으니까. 그다음에 4번에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했다. 그러면 가로 삼국사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3번. 이렇게 1, 2, 3, 4번을 맞는 것, 틀리는 것, 또 틀린 게왜 틀렸는지, 몇 색인지 이걸 확실히 파악해야만 진정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사학사니까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자, 3번입니다. 2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는 여기 즉위에서 정방을 폐지하고 살인문을 설치했다. 이 정방을 폐지한 것은
뭐 충선왕도 되고 나중에 충렬왕이 또 복위해가지고 다시 정방이 부활됐고 그런 다음에 공민왕도 정방을 폐지했다 이런 말 됩니다. 정방을 완전히 폐지한 것은 우왕 때입니다. 우왕 차왕 때 이때 가서 폐지되지만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사림원을 설치했다. 개혁기구죠. 그러니까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충혜왕, 충모왕, 충정왕 이 여섯 명의 왕은 고려 후기 권문세족 시기에 해당되는 왕인데 사림원을 설치했다는 개혁기구로서의 충선왕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고 소금을 전면 사업했다. 이것도 포인트가 돼야죠. 그래서 의염창을 설치했다는 그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므로 2번은 누굴 묻는 문제냐? 충선왕을 묻는 문제입니다. 아, 충선왕. 그러니까 충선왕은 딱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지금 나오듯이 아, 의염창을 설치해서 소금과 철의 전면 사업을 했다는 거하고 사림원을 설치했다.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예요? 만권당을 설치해서 나중에 만권당은 충선왕은 원나라 수도인 연경에 거기서 평생 머물죠.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지었던 도서관 격의 건물을 만권당이라고 하고 거기 머물러 있을 때 이재현이라고 하는 학자도 또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 이제 원나라에 오면은 거기 잠깐 들러서 인사도 하고 머물면서 원나라 학자들하고 교류하는 곳. 그래서 아, 성리학을 좀 수용하는데도 좀 의미가 있게. 예, 물론 성리학 남송의 성리학은 뭐 안향이지만 그게 바로 이재현 같은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충선왕은 세 가지를 꼭 알아두라 그랬죠. 아, 뭐 사림원을 설치했다. 개혁기구지만 실패하죠. 그다음에 의염창을 설치해서 소금과 철의 전면 사업을 하기 위한 창고 기구였고 의염창 설치. 또 하나 만권당. 그다음에 이제 충선왕의 복위교서도 자주 시험에 나와요. 복위교서에 보면 즉위했다가 폐위됐다가 다시 또 복위하고 하는 때그 복위교서에 보면 아 재상지종을 설정하죠. 그러니까 왕실하고 결혼할 수 있는 15개의 유력한 권문 세가들을 지정하게 되는데 재상감은 재상지종 요거를 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충선왕을 묻는 문제로 시험 문제 많이 낸단 말이지. 자, 하기 때문에 1번 바로 나왔죠. 만권당을 통해서 고려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교류에 힘썼다 이거거든. 오케이. 그럼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해서 국정을 총괄하겠다. 도병마사는 고려 전기에 국방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 회의체고 식목도감은 법제 문제를 담당하는 국내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 회의 기구인데 그건 고려 전기입니다. 그러다가 그두 개가 같이 유지되다가 도병마사 중심으로 전국이 운영되다가 몽고 침략을 계기로 해서 도병마사 중심으로 가다가 원간섭기 원은 몽고가 나중에 원이 되지 않습니까? 1271년도에 원이 되는데 국호가 그때 원 간섭기에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개칭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도병마사 나오면 고려 전기, 도평의사사 나오면 고려 후기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죠. 시기 파악하는 문제예요. 이건 충렬왕입니다. 도평의사사. 그래서 도당이라고 그 전부터도 불렸으면서 국방 문제인 군무와 일반적인 정무 문제를 총 담당하는 최고 권력 기구가 된다. 많이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예요? 연계에서 조선 시기 같으면 비변사하고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구 도평의사사. 이건 충렬왕입니다. 물론 원간섭기에 해당되지만 충선왕이 아니라 충렬왕이니까. 그다음에 3번에 철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 정벌을 단행했다. 오, 이거는 누구? 요동 정벌. 물론 요동 공격은 공민왕도 있었죠. 왜냐면 쌍성 총관부 있죠. 쌍성 총관부를 탈환한 것도 공민왕이고 그다음에 동령부를 또 충렬왕 때 반항받지만 일부만 반항받았어요. 그래서 동령부의 치소를 원나라에서 요동으로 옮겼는데 그 요동을 공격해가지고 우리나라 고려인들을 다시 또 이제 데리고 들어오고 포로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 문제 또 이제 공민왕이기도 한데 여기서 철령 문제 가지고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 정벌을 단행한 것은 우왕 때가 되겠죠. 그래서 공격군을 동원해가지고 이성계, 조민수 보냈는데 위화도에서 찍고 탄하잖아.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 그 유명한 1388년 우왕 때잖아. 뭐 우왕으로 해야 되고. 기차를 비롯한 부원 세력을 숙청하고 자주적 반원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뭐 이런 말 하면 공민왕이 되는 거죠. 기황후에 오래비들 기철이라든가 이런 애들 제거한 거 공민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이 돼 순서 1, 2, 3, 4번을 순서 시기 순으로 배열하는 최종적인 연습까지 하셔야 돼. 오케이? 자, 됐죠? 1번 이렇게 보셔야 돼. 그다음에 3번 갈까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다음 글을 근거로 할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이건 객관 뭐 이런 의미죠. 사실로서 역사.
조사되어서 기록되어진 과거, 기록으로서 역사, 곧 주관이 개입된 주관.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개념이죠.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즉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렇긴 하지요. 전자가 객관적인 의미라면 후자는 주관적인 의미의 역사라 할수 있다. 그러면 객관은 모두 사실이고 주관은 모두 사실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의 의미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연으로서의 역사. 아, 본래 실제 있었던 일. 이게 본연으로서 역사죠. 본연으로서의 역사. 우로서의 역사라고 할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의의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보고 이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것, 의의잖아요. 의의로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요 본연으로서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첫째, 객관, 그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사실입니다. 아, 사실로서 역사죠. 그죠? 사실. 객관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원천적으로 객관적인 것만. 예컨대, 당황성의 길이를 쟀더니 몇 킬로였다. 이거는 객관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또 예컨대, 흥덕왕 때, 신라 하대 흥덕왕 때, 아,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했다. 사실입니다. 그건 객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이면서 주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 객관 플러스 주관이 반영된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1592년 7월 달에 한산대첩에서 하객진을 쓸지 배수진을 칠지는 이순신 장군 또는 뭐 일자진을 쓸지는 이순신 장군의 주관적인 가치관 내지는 판단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객진을 전개했으니까. 그러므로 한산대첩에서 하객진으로 일본 누구를 대파했다. 맞는 말이죠. 거기에는 객관이지만 그 객관적인 사실이 전개되는 속에는 주관도 반영돼 있단 말이죠. 이순신 장군의 결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객관 플러스 주관도 있는 것이 있고, 세 번째, 완전히 주관적인 것만도 사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신채호 선생은 고려조선 1000년 내 묘청의 석양천도 운동을 제1대 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라고 하는 서술은 신채호 선생의 완전한 주관인 거죠. 그러므로 본연으로서 역사에 해당되는 것은 곧 사실에는 이게 거짓이 아니라면 요 객관적인 것만 있을 수 있고 객관 플러스 주관이 섞여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주관적인 것도 사실은 사실이 될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의의로서의 역사 이거는 주관인 거죠. 그죠? 이건 주관. 주관으로서 역사인 거. 왜? 역사가에 의해서 평가하고 해석하고 등등 기록하고 선택하고 뭐한 것이니까 이건 의의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뭐 학생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는 이거는 주관으로서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 역사라고 판단한다. 사료라고 하더라도요, 주관이 들어가 있는 것에는, 주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실이라고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적절하진 않습니다. 사료 자체가 과거에 실제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료라고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이게 과연 우리가 진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사료 비판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료 자체가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왜? 위조하는 문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 그러므로 그걸 그대로 사실로서 역사라고 판단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번에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본다. 모든 것은 시대의 소산입니다. 나는 이 시대를 누군가 후세에 모르게 해야지라고 위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에 반영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시대 속에서 다 파악이 될수 있는 시대 상황이 중요하다는 요소,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다음에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과거이므로 기록한 역사가의 가치관을 분석한다. 그렇지? 그래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일연이 쓴 삼국유사, 이걸 우리가 보고 있다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본 우리들은 김부식의 선택한 사실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역사가의 가치관을 분석해야만, 아, 이게 유교사관이기 때문에 불교를 좀 폄하하고, 열전에는 승려가 단한 명도 없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또, 동일한 사건과 또는 같은 시대를 이루고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사례와 비교 검토해 본다. 오케이. 이게 이제 사료 비판인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 부분의 문제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한번 점검해 줘야죠. 가끔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팅팅 나옵니다. 자,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은 이제 뭐가 나왔냐면, 4번은 여기 키워드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문장 안에서, 사료 안에서 키워드를 딱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다음 결정문에 근거해서 실행된 사실로 옳은 것.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서 조선의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아, 키포인트. 그지? 조선의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이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모스크바 삼상협정에서 나온 거죠.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우리가 45년도에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고 12월 27일 날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세 나라 외무부 장관이 모여가지고 세 가지가 결정됩니다. 첫째, 미국은 한반도를 최고 5개년간 신탁 통치한다는 거. 이거 미국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거 요구하고 이걸 위해서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요두 가지는 소련 안이 절충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신탁 통치할 때는 네개 나라가 후견인이 되어서 그때는 이제 중국도 참여하는 거죠. 미, 영, 중, 소네개 나라에 의한 단 삼상 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이 회의한 것이고. 그러면 옳은 겁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다. 그렇지. 요거죠. 이것에 근거해서니까. 1차, 2차가 있었죠. 1차는 46년도 3월부터 5월까지 둘다 덕수궁에서 열립니다. 석조전에서. 이때 협상 대상 문제 가지고 결렬됐죠. 2차 미소 공동위원회 47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이때는 냉전 구도 때문에 결렬됐죠. 다 미국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결렬된 원인이. 오케이. 그럼 자, 이번에 보니까 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벌써 시기가 틀렸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45년 8월 15일 날 당일입니다. 오후에. 반면에 이건 모스크바 삼상회의 자체가 45년 12월 27일이기 때문에 순서가 안 맞잖아. 이것의 근거에서 실행된 사실이니까. 이건 그 전에 있었으니까 틀렸고요. 3번은요. 유엔 감시하에서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요거는 48년 5월 10날이죠. 하기 때문에 시기는 뒤에 있어서 맞을 수 있으나 이 유엔 소총회의 결의안에 의한 총선거이기 때문에 유엔 소총회는 48년 2월 26일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남한 단독 총선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모스크바 삼상회의하고는 거리가 멀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4번에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사실은 소련군이 더 먼저 들어왔죠. 소련군은 45년도 8월 9일 날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그러면 함경도 지역에 진출해 있다고 그랬죠. 반면에 미군은 9월 8일 날 인천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군은 들어오면서 바로 미 군정명령을 바로 공포합니다. 미 군정명령을 공포하고 이 군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개인과 단체는 사살할 수 있다. 총으로 쏴 죽인대. 이게 미 군정이야. 반면에 소련은 들어와가지고 군정을 공포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역별 인민위원회를 빨리 만들으라고 한 겁니다. 자치 조직으로 예컨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뭐 지자체 주민센터 같은 거 이런 형식으로 인민위원회를 지역별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이 이름 있는 애들이 이제 김일성도 그렇고 10월달에 같이 들어오거든요. 소련군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별 많이 만들어진 이미 인민위원회를 통할하기 위한 상부 기구가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가 조직이 되는 게야. 45년도 10월 달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미군은 군정을 바로 공포했고 소련은 사실은 군정이 아니라 자치 조직을 그래서 이제 민정부를 설치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건데 어쨌거나 이것도 시기는 그 이전이죠.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전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일단 시기 문제 가지고 모스크바 삼상회의보다 더 뒤에 있었던 것은 1번과 3번인데 1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내용까지 맞으려면 오케이. 그래서 4번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5번 밑줄 치는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습니다. 네다섯 명의 개화당이 개화당이 사건을 일으켰대. 그럼 뭐겠어요? 그러면 갑신정변이 같대. 그지? 예, 5번은 이거는 일단 4번은 모스크바 3상 회의가 되는 것이고 회의 5번은 바로 갑신정변이네. 그지? 갑신정변은 몇 년입니까? 1884년이 같대. 그지? 정강 14조가 나오잖아요. 자, 이모금봉 직후에 급진계합하고 점진계합, 계합화가 둘로 분화가 되고 그 뒤에 급진계합화, 곧 개화당 독립당이라고 불렸고 일본을 모델로 하고 반면에 점진계합화라고 하는 애들, 얘네들은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뭐 이런 애들은 수구당, 사대당이라고 불리면서 청과 결탁하고 청을 모델로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종전에는 개화가 이롭다고 말하면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에 조야 뭐 전국에서 모두 개화당은 충성과 의리를 모르고 외인과 그 외국과 연결해서 매국 배종하였다고 하였다. 이윤치호가 평가하기를 매국 나라를 팔아쳐먹고 종묘를 배반했다. 뭐 이렇게 조상을 배반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했다는 얘기죠. 이건 갑신정변입니다. 그럼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하였다. 야,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정동구락부라고 하는 이 명칭 가지고 이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낸건두번 있었습니다. 두번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한번 또 나왔네. 정동구락부는요, 1894년도에 윤치호라든가 또는 여기 이완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런 사교 정치 사교 단체입니다. 이 정동구락부에서는 바로 1894년에 만들어진 여기에서는 이게 37년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해체되기 전에 1894년에 만들어지고 95년도 을미사변 터지죠. 그런 다음에 고종은 쫄아가지고 어디로 튈려고 그랬어요. 미국 공사관으로 틀려고 하다가 걸린 사건이 춘생문 사건이죠. 그 춘생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정동구락부 세력들이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실패하죠. 나중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서 아관파천이 이루어지지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상재, 서재필 여기에 소속된 정동구락부에 소속된 이 사람들이 독립협회를 또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어쨌건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만들어진 것 자체가 1894년이고 갑신정변은 1884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이건 이모군봉 때죠. 이모군란 때 경복궁을 일본군과 더불어서 쳐들어가 가지고 민비가 도망가고 했던 상황이 되니까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차관 도입을 위해서 수신사 파견한 것은 1883년도 곧 1차 수신사는 이미 76년도 김기수가 갔다 왔고 2차 수신사는 개항 이후에 둘다 개항 이후지만 80년에 김홍집이 갔다 왔죠. 물론 갔다 왔을 때 황준신이라고 하는 애가 쓴 조선 칙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는 개화 반대 운동으로서 영남만인서 만인척사서 같은 게 81년에 나오는데 82년도에 이모군봉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본놈, 곧 교관, 호리모토, 일본군 교관, 별기군의 교관이었던 호리모토도 뒤지고 했기 때문에 사죄단을 꾸려서 3차 수신사격으로 다음 해인 83년도에 박영요, 김옥균, 요 세력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차관 교섭한다 그랬죠. 근데 실패하지, 그지? 그래놓고 조정에서 입지가 약해진 가운데, 신변 위협까지도 느끼고, 이제는 그동안의 개화정책이 거꾸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세력이, 개화당이 둘로 분화되면서 이제 급진개화파들은 우정국 개국 축하회를 계기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니까 그게 갑신정변이니까 그건 이건 3번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 4번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그치? 특히 이때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도 예컨대 이모군란 때 청군도 들어와 있고 일본놈도 이제 공사관 경비병을 주둔할 근거를 둬가지고 일본군도 주둔해 있었는데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이 산 3천 명 됐는데 베트남 문제 가지고 청불 전쟁이 터졌었죠. 그걸 조심해야 돼. 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터졌는데 이때 전쟁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조선에 와 있는 청군 3천 명 중에 반 정도를 빼갑니다. 그래서 청군이 약해졌다고 생각한 김옥균, 박영렬 이런 세력이 다케조의 일본 공사에 등을 업고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청이 의외로 강경하게 나와서 먼저 튀는 것이 다케조의 일본 공사하고 김옥균이 튀니까 3일 만에 실패했던 게 갑신정변이니까니. 4번이 돼갔디. 그지? 4번. 물론 갑신정변 직후에 정강 14조도 알아야 됐었지만 조약이 또 있죠. 한성조약 84년도. 이거는
일본한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조선이 부담한다.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라는 말 나오면은 이건 재물포조약이긴 조일 강화조약이지만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이런 말 나오면 한성조약입니다. 85년도가 되면 텐진조약 이거는 청과 일본 사이죠. 우리와 상관없지만 이 개새들이 뭐라고 했어요? 조선에서 공동 철병을 하되 유사시에 군대를 보낼 때는 상대국에게 곧 청은 일본에 일본은 청에다가 통보해 주기로 한다. 우리의 동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지네끼리 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텐진조약의 한 구실이 됐다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일본은 1894년 농민전쟁이 터졌을 때에 청이 출병하든 안 하든 먼저 조선에 출병하기로 내각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텐진조약은 그냥 형식적인 구실일 뿐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이고. 자, 6번. 개항기에 체결된 통상협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요것도요. 제가 나온다고 한 문제. 그렇게 나왔는데. 강화도 조약은 크게 세 개를 통칭하라고 했습니다. 조일 수호조규. 12개의 조항으로 돼 있는 가장 먼저죠. 그 다음에 딸려있는 게 뭐예요? 무역규칙, 곧 1차 통상장정 및, 부록. 이런 걸 이제 같이 봐야 되고.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다음에. 82년도에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뭐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모군란 터졌죠? 그러고 나서 재물포조약이라고는 조일 강화조약 체결됐죠? 같이 조일 수호조규 소개하기 있었죠? 그런 다음에 8월 달에 뭐 있었어? 바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요게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83년도가 되면 제2차 통상장정. 요게 체결됩니다. 여기서는 방공령 규정, 관세조항, 최애국대우 규정 다 들어가 있는데 그세 개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최초는 어떤 문서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다음 84년도가 되면은 조로수호 통상조약 같은 거 있고 갑신정변 터진 다음에 한성조약. 그다음에 85년도 텐진조약. 86년도 조프통상조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책에도 있듯이 여기 보면 4번에 한청통상조약 1899년 아마 우리 이론서에 다 내용편에 있는데 대한제국 황제와 청 황제가 대등함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한 최초의 조약입니다. 이게 한청통상조약. 그래서 제가 개항 이후에 불평등 조약 체제할 때 요건 아주 별표했었어요. 우리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럼 1번에 옳지 않은 겁니다. 조일 통상장정 이미 76년이라고 연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조일 무역규칙이라는 말로 바꿔 써도 되는 조약이죠. 원래는 그게 정식 명칭인데 여기서는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규정됐다는 것. 그런 다음에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공령 규정이 합의되었다는 2차 통상장정입니다. 그러니까 83년 6월 거지요. 76년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6번은 불평등 조약 체제가 나오는데 개항 이후에 불평등 조약의 체결. 이 중에서 첫째는 조일수호조규. 요게 1876년도 2월달 음력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일수호조규 부록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부록. 1876년도 7월달에. 부록은 어떤 책 사면 반드시 세팅으로 따라 나오는 게 부록이 있으니까. 이거 다음엔 이거구나. 부록이라는 거 나오면. 그다음에 같이 체결된 같은 날짜에 체결된 것이 조일 무역규칙입니다. 조일 무역규칙 1876년도 똑같아요. 7월 달에 이 조일 무역규칙은 무자를 제가 동그라미 해가지고 세 가지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요 부록에서 뭐 있어요? 일본 애들이 오면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가 설정된다는 거. 간행이정 개항장 10리 이내에서 온 목적은 투어가 아니죠. 장사에 처먹으려고 왔다 그랬잖아. 하기 때문에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허용받은 거. 요게 이제 부록이라면 여기서는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거든. 양국 무제한 유출. 무제한으로 유출이 허용됐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1889년도 방공령이 선포되게 되는 배경인 것이고 근거는 아니죠. 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근거가 만들어지는데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으려면 이게 나중에 개정된단 말이죠. 개정돼가지고 이게 조일무역규칙이 1차 통상장정이라고도 부르니까 개정된 것이 이제 뭐냐? 바로 조일통상장정. 이거는 정식 명칭이 조일통상장정입니다. 조일통상장정.
조일통상장정. 근데 요것도 조일통상장정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연도 가지고 알라 그랬어. 1883년도 6월 달에. 아, 여기는 관세가 신설이 됩니다. 관세가 신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혜국대우가 규정이 돼요. 최혜국대우. 물론 최혜국대우가 최초는 미국이라는 거. 그런 다음에, 아,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방공령. 규정이 마련된다. 그치? 마련. 그러니까,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하면 요거가 되는 거고, 오죽했으면 하겠느냐? 배경은 요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알아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셔맨했죠. 그죠? 제가 출제한 것도 아닌데, 응? 그대로 냈잖아. 그러니까 1번은 틀렸지, 그지? 방공령 규정이 하부된 것은 83년도 6월 달에 2차 통상장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2번. 조청상민수립 무역장정, 서울에서 청국상인의 계점 허용되었다. 그렇죠? 특히, 우린 어디까지 알아? 청놈들은 청계천을 거점으로 잡았다. 그래서 일본 놈들은 82년도 조청상민수립 무역장정으로 청은, 한양까지 들어와서 장사에 처먹는데, 반면에 지들은 82년도 개항장이면 원산이 80년에 오픈하니까 인천은 83년에 오픈하기로 했는데 이미 한양까지 들어오니까 이걸 개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최애국대를 규정해가지고 일본 놈이 한양까지 들어와서 도성 안에 거점을 잡은 데가 어디다? 충무로 밑에가 일본 놈들이 거점을 잡은 곳이어서 개항 이후 근대 사회에 일제 시기도 그렇고 충무로일 때는 외놈의 색깔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다. 서울의 충무로일 때가.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정된 조일통상장정 83년 6월 달에 일본과 수출입 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요 관세가 신설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관세. 2차 통상장정에. 오케이. 그래서 83년도가 되면은 청놈과 일본놈이 한양에서 상권 다툼이 치열하게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 개항장 객주도 불리해져서 상회사를 조직하고 일반 상인들도 상회사를 조직해서 상권 수호운동을 전개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 그래서 상회사가 만들어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번 한청 통상조약 이거 의미 있게 보시라 그랬죠.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맺어진 최초의 조약이 바로 한청 통상조약 1899년. 그래서 설령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1번은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맞는 것이어서 답은 찾을 수 있는데 난이도는 있었어요. 그러나 변별력은 좀 약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지.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7번 갈게요. 7번은 가에서 라식이에 해당하는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포인트는 뭐냐면 백제입니다. 시기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순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기원전 18년 건국했고, 아, 이건 뭐 온조죠. 475년에 웅진천도했다. 그럼 문주왕이죠. 개로왕 죽는 해. 아들 문주가 웅진으로 천도했고, 그 다음에 538년도 사비천도. 이건 성왕이 되겠네요. 그 다음 660년에 사비성 함락. 의자왕이 되겠죠. 665년에 문무왕과 회맹을 했다. 이건 공주 취리산에서 회맹을 한 거. 부여융하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 일본에 보니까 가를 가시기에 관등제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통치체제 근간을 마련했다. 이건 고위왕이죠. 3세기 고위왕입니다. 아, 16관등제라든가, 아, 6관등, 그죠? 16관등제라든가, 육좌평체라든가, 공복제도, 자비청색이라든가, 이건 3세기 고위왕이야. 율령을 반포했다든가 이런 것들 여기 들어가죠. 왜? 지금 웅진천도 자체가 5세기 말이니까. 이번에 나는 남쪽의 만 잔여 세력을 완전 정복하고 수군을 정비해서 묘소삼촌 교수 뭐아 그건 조광이야. 그럼 4세기잖아. 그지? 4세기. 그럼 4세기면 웅진천도 이전에 한성에 도읍을 하고 있었던 시기가 되니까 가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가로 근초강 되니까 지금 이거 웅진천도는 5세기 말이니까 가로 바꿔야 됩니다. 나가 아니라. 3번에 다시기에 그 사비식인데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유역 일부를 수복했으나 얼마 후에 신라에게 뺏겼다. 성황 때죠. 그러니까 성황 때 사비로 천도했고 그 다음에 성황은 진흥황하고 6세기 전반 예컨대 551년에서 3년 사이에 한강유역을 고구려군들 몰아내고 재탈환했는데 그런데 신라가 차지하는 바람에 다시 뺏겨서 554년도에 나제동맹, 그 제라동맹을 결렬시키고 신라 쳐들어가다가 충청북도 옥천 관산성 전투에서 패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백제가 망하기 전이니까니 다에 들어갈 수 있겠지. 맞네? 4번에 라시기에 백제 망한 뒤입니다. 복신, 도침이 주류성에서
흑지상지, 임전성에서 뭐 군사를 일으켜서 사비성의 당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그렇긴 하죠. 이게 660년 백제 망하고 나서 661년 사이에 일이니까 바로 라에 들어갑니다. 665년 사이니까요. 오케이. 이것도 맞는 것이니까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순서 문제입니다. 자, 8번은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통일신라 시대 신분증과 연관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들의 집에는 녹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이라고 하는 건 꼬맹이들, 노예, 아주 작은 노예들, 노비들이 3,000명이며 비슷한 수의 갑병, 병력도 이렇게 많대요. 갑옷을 입고 있는 병력도. 소, 말, 돼지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기르다가 필요할 때 활로 쏘아 잡아먹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서 늘리는데 이식한다는 거죠.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아 부린다. 신당서에 나왔다고 하니까 많이 봤던 사료고요. 우리 사료에 또 이런 서에 다 있습니다. 신라 하대의 진골 귀족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8번은 진골 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지? 8번. 신라 하대. 하대의 진골 귀족입니다. 진골 귀족들. 어차피 하대는 성골은 없으니까. 그럼 하대 진골 귀족의 사치스러운 향락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관등 승진의 상한은 아천까지였다. 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골품 제도를 얘기할 때 진골 육두품, 그지? 진골 있고 육두품 있고 오두품 있고 사두품 있는데, 공복 있고, 공복 공식적으로 있는 복색이 있는데, 일관등의 명칭이 이벌찬이고, 이벌찬. 6관등의 명칭이 아찬이고, 10관등의 명칭이 대남하고, 그 다음에 12관등의 명칭이 대사다. 그래서 진골은 이벌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고, 육두품은 아찬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6관등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승진의 상한선. 그 다음에 오두품은 대나마까지, 십관등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고, 사두품은 대사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 있어. 관등의 상한선. 그러므로 자주색, 단색, 비색, 녹색, 자단비 녹색으로 이렇게 공복이 규정돼 있는데, 이거는 육두품이 곱하기 1 하면, 곱하기 2하고 곱하기 3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은 다 나온다고 그랬죠? 6,1은 6, 5,20, 4,3,12. 그래서 신라인들도 곱셈을 했으면 알수 있다. 그런 얘기 장난 삼아 했는데, 지 육두품은 육관등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여기 나온 대로 육두품은 아찬까지밖에 승진하지 못하였다라는 걸 알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어렵게 내면 육두품은 관등 승진을 한게 때문에 대아찬까지밖에 승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서술로 나오면, 에? 이게 뭐임? 그렇게 모를 수 있단 말이야. 하기 때문에 각각 신분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의 명칭은 알아둬야만 문제를 풀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요거. 그럼 관등 승진은 상한이 아찬까지였다. 그럼 누구예요? 육두품이죠. 득난이라고 불리는 육두품이에요. 도당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빡도니까 도당 유학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육두품이죠. 진골은 유학 안 가도 돈 어리 비해피하게 잘 살아. 돌무지 덧널무덤을 묘제로 사용했다. 일단 이건 두 가지가 다 틀립니다. 돌무지 덧널무덤은 통일전 4세기, 5세기 마립간 시기에 주로 많이 사용되던, 축조되던 왕릉입니다. 왕실 무덤이에요. 진골 귀족이 아니고. 또 시기도 상대고요. 통일 후가 되면 어떤 무덤 양식이 일반적입니까? 굴식 돌방 무덤의 왕릉 같은 경우에, 둘레돌, 호석을 두르는 형태라든가, 화장하는 풍습이라든가,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시급 전장 등, 시급이나 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사용하였다. 요게 답이죠. 물론 노급도 가능하지만, 노급보다 더 좋은 건 공신들이나 왕족들, 이런 애들, 다 시급 같은 걸 이용하고, 전장은 뭐 귀족도 가능합니다. 전장은 개인이 소유한 농토고, 논과 밭과 그 논과 밭을 관리하고 생산물을 관리하고 하는 장사라고 하는 것의 합친 말이 전장이에요. 전장. 귀족의 경제 기반이지. 자, 시급이라고 하는 말은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고 삼국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신라 시기도 있고, 언제 없어지냐면 시급은 귀족, 공신이나 왕족한테 주는 것인데, 노동력까지도 다 징벌할 수 있는 특권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 요거는 조선 15세기 세조 때의 시급제도가 폐지됩니다. 반면에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는
중고기, 곧 버풍왕 때 기록이 일단 보입니다. 중고기의 노급이라고 하는 말이 보이고, 그때는, 시급보다는 조금 더 지배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급이 가장 강력하니까, 시급은 조용조, 이걸 다 징발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노급은 조금 약하다면, 곡물만 징발할 수 있는 것이다. 곧 전조하고, 또 특산물, 조조 두 가지만 걷어가는데, 단 용은 일부, 예컨대 그 특산물을 자기 집으로 가져올 때그 노동력, 운송할 때 이런 정도의 용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무열왕 때 조금 더 이제 줄어듭니다. 조조 중에 조만, 곡물만 가져가는 걸로. 이러다가 신문왕 때 어떻게 됐어요? 물론 하급관리에게는 관료제를 먼저 지급했지만 귀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노급을 폐지하죠. 그래서 축년사죠. 연봉으로 쏴준 거예요. 생산물만. 그러다가 이제는 연봉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월봉으로 이제 바꾸는 어느 시기에, 그건 어느 왕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다시 757년 경덕왕 때, 중대 끄트머리 기억에 경덕왕 때 다시 노급이 부활되죠. 이때는 노급이 부활됐을 때는 이제 다시 또 하급관리, 중하급관리에게도 지역 단위로 노급이 이제 분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성왕 때 바로 청주 건오현, 뭐 거제도인데 여기를 국학생의 노급으로 삼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학생들은 이제 높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학을 졸업해봤자 한 12관 등이라든가 이런 거 봤는데 높지 않은 애들한테도 노급을 부과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신라 하대는 문란해가지고 진골 귀족뿐만 아니라 조금 아래 것들한테도 다 노급이 분배가 됐음을 알수 있고, 그렇다면 노급이 다시 부활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노급 폐지는 신분왕 때 왕권 강화인데, 노급 부활은 귀족에 의한 백성들이 사적 지배력이 다시 강화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체제 약화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선 4번을 답으로 하셔야지, 그지? 귀족들 얘기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신라는 흥덕왕 때 사치 금지령을 내린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 함께. 오케이. 자, 4번이고. 9번. 임진왜란 때 주요 전투를 벌어진 시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임진왜란 때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사건 순서대로 우리가 전투했던 순서, 승전의 순서를 알아두는 것이 키워드가 아주 키포인트가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란 때 첫째, 임진왜란 때 격전지, 정유재란 때 격전지. 정유재란은 1597년도에 다시 터지는 거 아닙니까? 정유재란. 정유재란은 간단합니다. 그지? 명량해전하고 노량해전, 이거 그지? 명량해전. 그다음에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의 최후 승전이잖아요. 또 전사하셨고, 이거는 1597년이에요, 그냥. 이거는 1598년 임진왜란 이제 정유재란까지 다 끝나는 게. 그럼 이제 임진왜란이 포인트가 되는 건데, 임진왜란 때는 맨 처음에 일본 쪽발이들이 어디로 와? 부산으로 오죠. 부산포. 부산포. 다 1592년, 1592년에 4월 13일 날, 뭐 날짜까지 모르더라도. 그런데 부산 위가 어디예요? 이게 땐 포구였고, 동네가 바로 이제 부가 있었던 곳이야. 동래부. 동래. 동래성. 이것도 1592년도 4월인데 순서상으로 부산 찍고 올라갈 거 아니야, 얘들이. 그러니까 부산 작살, 그다음에 동래성에서 이제 송상현 작살, 정발 작살. 그런 다음에 또 어디로 가? 더 올라가서 충주. 아우, 작살 난다, 그치? 충주 전투. 요 충주성 전투에서는 신립 장군이 작살 났죠. 배수진 쳐가지고. 1592년 4월입니다. 네, 4월 말이에요. 4월 초순이고, 13일 정도. 13일부터 4월 28일 정도가 되면 충주성 전투가 패전보를 받고, 그 다음에 4월 29, 30날 바로 이제 선조는 어가 행렬을 이끌고 튀는 거야. 밤에 한양을 버리고 튑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이 되지 않습니까? 기르면 이순신 장군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격전지, 옥포해전이 있습니다. 옥포, 1592년도 5월달에. 그 다음에 사천전투. 이 옥포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최초의 승전이고요. 사천전투는 바로 경남 사천에서 1592년, 날짜는 뭐 5월인데 순서는 뒤입니다. 거북선을 이용한 최초의 승전, 이게 사천전투입니다. 그리고 당포,
당포, 1592년 6월 달에. 그런 다음에 당황포, 작살나.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니까. 23, 중요한 전투만 해더라도 23전 23승 전승을 구가했던 게 이순신 장군이니까니. 1592년 6월이요. 그런 다음에 그 유명한 한산대첩, 학익진전법으로 개박살냈던 한산대첩. 1592년 7월 달에. 그런데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이 혈전을 벌이는데, 이게 진주성 전투입니다. 물론 진주성 전투는 그 뒤에도 있지만, 자, 요거는 1592년도 10월 달이 돼요. 그런 다음에 1593년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92년도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제 93년이랬잖아. 쭉 이어서 93년이 되면 조명연합군이 명에다가 이제 군대 파병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조명연합군이 와가지고 유성룡이 중심이 돼서 평양성을 탈환해. 평양성 탈환. 이게 1593년도 1월입니다. 기뢰놓고 더 내려오겠죠? 그 이제 우리가 이 벽제관 전투라고 해서 일산 쪽에 벽제관 전투. 여기서 명군이 깨져. 행주대첩 뭐 이런 게뭐 벽제관 전투 빼고 행주대첩이 더 중요하겠죠? 행주대첩. 권율 장군. 요것도 1593년도 요거 2월이거든. 자, 그런데 이제 벽제관 전투 이후에 명나라는 이제 더 밑으로 진격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강화 협상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게 휴전회담이죠. 말하자면 강화 협상이 진행되는 거예요. 협상. 쭉.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셔맨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대로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기름은 요거는 93년 2월이 되는 거이고.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합세해서 평양성을 탈환했다. 93년 1월 달에. 이게 이제 더 먼저죠? 그러니까 니은 기억이 돼야 되고, 93년에서는. 진주 목사 김시민이 외 대군을 맞아서 격전 끝에 진주성을 지켜냈다. 이건 92년 10월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제권을 장악했다. 92년 7월이지. 그러니까 순서는 리을 디귿, 니은 기억.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리을 디귿, 니은 기억. 4번.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한산대첩에 거기에 제승당 쪽을 만들고 거기에 제권을 장악하면서 진치고 있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읊은 시가 있잖아. 시조가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칼 빗겨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 호가는 남해를 끝나니 이런 그 시조를 남겼잖아요. 어디서 일성 한 소리의 노랫소리는 남해 애간장을 창자를 끊는다 이런. 이순신 장군. 병신 같은 선조는 다 야밤도주해가지고 튀는데. 4번. 조선의 아들딸이라면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유재란 때는 명량해전, 노량해전. 97년, 98년이니까, 이런 순서대로 알아두세요. 자, 넘버 10, 10번. 다 밑줄 친이 법에 대한 설명을 올지 하는 거 그랬습니다. 제가 또 조선시대의 최고의 개혁은 대동법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기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말의 값은 본래 목면 세필이지만 몰입애들은 이자를 도모하는 애들이죠. 이를 먼저 대납하고 대납이라는 말 나와 그지? 네핀 이상을 거두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시행하면 부유한 양반 지주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이 원망한다는데 농민의 원망이 훨씬 더 큽니다. 왜? 80%는 다 전후 농민인데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대동법은 경기도 사족이 약한 지역부터 먼저 왕의 직할지니까 경기도 먼저 그 다음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벼농사가 제일 늦은 황해도까지 숙종때는 황해도까지 그러니까 광해군 때부터 1608년부터 숙종 때 1708년까지 101년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양반 지주가 반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이거 틀리면 조선의 아들딸도 아니야. 이건 이 법은 대동법이죠. 그러면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그죠? 그러므로 지주가 반대한다 그랬지. 반면에 전후 농민은 유리하다. 단, 대동법도 상공과 별공이라는 공납제도가 있는데 상공만 개혁되는 거지.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1년에 2번. 별공은
수시로 내는 건 여전히 있었습니다. 진상도 여전히 있었고요. 진상은 지방관이 왕한테 드리는 특산물을 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2번. 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했다. 이건 바로 틀렸지. 광해군이라는 고체지. 광해군 때입니다. 3번에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돼 여전하다 그랬어요. 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선혜청을 설치했다. 그지? 왜?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베풀선 혜택회 관청청. 그러므로 대동법은 명칭상에서도 아, 선혜청 이렇게 하면 대동법이라는 걸 아는 재료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틀린 거 2번 이렇게 가셔야죠.